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이쿼리 애니메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애니메이트 메소드는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원하는 요소에 동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애니메이트 메소드에 들어갈 수 있는 매개 변수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스타일과 네 가지네요. 스타일과 스피드, 이징, 콜백이 있어요. 스타일은 이제 디자인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피드는 속도, 뭐 슬로우, 패스트 또는 뭐 1500, 2000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징은 뭐 느렸다 빨라졌다 느려지는 건데 기본값이 스윙이고요. 스윙이라고 한다면 스윙을 할 거면 안 적는 게 좋겠고요. 리니어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느렸다 빨랐다 느려지는 거를 동일한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이징에 리니어 적으면 되겠고요. 콜백은 콜백 함수인데 애니메이트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 실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콜백에 적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할때 왼쪽이나 오른쪽 상하로 움직임이 필요하려면 해당하는 요소의 스타일 시트에 포지션 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리니어든 앱솔루트든 상관없이 적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에서 현재까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뭐 빨간색에서 점점점 노랗게 된다. 이런 색의 변화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속성. 트랜스폼에 뭐 스케일, 스큐, 뭐 로테이트, 뭐 트랜슬레이트, 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돼요. 아직까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스타일 시트로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적는 이름이 약간 다른데, 마진 레프트를 예를 든다면,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고 대문자, 띄어쓰기 없이 대문자 쓰는 거예요. 뭐 패딩 레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지금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고침. 왼쪽에서 이렇게 갔다가, 회전해서 다시 가죠. 맞아. 오른쪽으로 갔다가 회전하는 회전 기능이 트랜스폼 로테이트인데 이게 지금 애니메이트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애드 클래스 방법을 쓸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오른쪽에 코드 보이는 부분요. 마우스 오른쪽 검사 누르면은 볼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마크업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저 이미지 자동으로 클릭 없이 움직일 거라서 그냥 이미지만 넣습니다. 아이디가 버그인 요소의 하위에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변수 바 버그라고 해놓고요. 그 안에는 이거를 넣겠습니다. 자동으로 실행될 거기 때문에 클릭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변수에 이 요소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버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트라고 적고요.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레프트죠. 자, 레프트는 따옴표 하지 않고요. 값에는 따옴표를, 문자열일 경우에는 따옴표를 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800픽셀까지 이동하고 현재 안 적었으면 0이겠죠. 0이었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숫자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픽셀이라는 문자열로 인하여 따옴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긴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가죠. 굉장히 빠르게 가니까 좀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1.5초 동안에 진행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부드럽게 갑니다. 가면서 커지게 할 거기 때문에 쉼표를 하고, 자, 위드가 현재 50인데 200이 되게 해볼까 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 점점 커지는데 투명도도 적용할 거라서 여기에 쉼표를 하고요. 오퍼시티 하고, 자, 오퍼시티는 0에서 1 사이에 0과 1 포함하여 소수점으로 적는 건데 0.2 정도 할 거라면은 문자열이 이제 숫자죠. 그죠? 문자가 아니니까 이럴 땐 따옴표를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다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몸을 틀어서 회전을 시켜서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의 스케일이라는 값이 로테이트 값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저기 애니메이트에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단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로테이트의 준말인데 점 로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트랜스폼의 스케일, 로테이트, 자꾸 스케일이라고 했나요? 로테이트 180도 하면 몸을 완전히 틀겠죠.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 함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콜백 함수로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니메이트보다 먼저 실행돼요. 왜냐하면 애니메이트는 시간이 필요한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애드 클래스는 시간이 필요 없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애드 클래스가 먼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애니메이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트가 먼저 실행되고 나서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콜백 쓰는 거죠. 펑션 엔터 칠게요. 자, 어디에? 여기에. 여기에 add 클래스 대문자 c 대문자. 자, 점 없이 로트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죠? 몸을 틀었죠. 그죠? 이게 진행된 애니메이트가 진행된 다음에 몸을 틀었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자, 이어서 쭉 적으면 돼요. 자, 끝에는 콜백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투명도는 다시 1로 돌아오면 되겠고요. 위드는 0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그냥 0은 px 생략 가능하거든요. 위드는 50px이다. 그죠? 위드는 50px.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 0만 적을 때는 픽셀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틀고 맞죠. 너무 느린가 빠른가요? 자, 속도를 여기다가 쉼표 1500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 이렇게 다시 자, 그래서 오늘은 jQuery의 애니메이트 메소드를 알아보는데 애니메이트가 실행될 때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애니메이트가 실행된 다음에 add 클래스 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애니메이트가 실행되는 것을 콜백 함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